아, 야, 패트리샤. 오디오 연결하고. 엘리야 들어왔고. 잔, 노섭씨. 다 들어왔네. 다 연결해. 다 연결. 이분들이 하셔야 돼. 아, 그래? 자, 연결들 하세요. 예. 마리아. 패트리샤는 배경이 너무 좋으네. 응? 금문교가, 배경을 금문교로 했어. 우리 야. 저 손자가 해줬어요. 아, 그래. 확실히. 응. 잔도 잘 지냈어? 잔은 계속, 저기, 뭐야, 재택근무야? 잔. 네, 그렇습니다. 아, 요셉 씨도. 아, 이거, 토마스도 들어왔네. 토마스. 오디오, 노섭 씨가 지금 저기, 뭐, 오디오 연결을 해야 되고. 엘리야. 엘리야하고 요셉하고 딴 방에 있는 거야? 같은 방이에요. 아, 같은 방인데 같은 방에 카메라가 두 개야?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요. 아, 핸드폰으로 지금 하는 거야? 네. 비디오 전에다. 아, 노섭 씨. 토마스는 들어왔다 왜또 나갔어? 오디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시. 시간이. 오케이. 시간 딱 됐네. 거의 지금 미국 몇 시예요? 미국. 8시입니다. 8시? 제일 괜찮은 시간이네. 그 트럼프 어떻게 된 거야, 미국은? 어? 아니, 우리가 미국을 맨날 걱정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아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려, 들려, 토마스 들려. 네. 아우, 토마스는 어떻게 더 핸섬해졌냐? 어? Hello. 됐어. 아, 마리아. 마리아, 이거 연결해봐. 노섭 씨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저희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좀 네, 좀. 아니, 저기 뭐야. 아, 헬렌. 헬렌. Oh yeah, I got it. I got it. I got it. Okay. Okay. 저기 뭐야. 어제 미국은 확진자가 15만 명이던데. 거긴 괜찮은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엘리야. 괜찮아요. 다행이네. 이게 아 코로나 그러면 그, 이게 이거 폴 요소 아 여기서 신부님 패트리샤. 신부님 오늘 터요특강 100회 아,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야, 예 패트리샤한테 축하를 다 받고. 안녕하세요. 됐다, 됐다. 마리아하고 노섭 이제 연결됐어. 아니 오늘 신부님의 터요특강 100 저기 그 100번째 강의는요. 100번 들어본 중에 제일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아주 건강한 영을 우리한테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아이고,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다리아도 들어왔네? 다리아! 안녕하세요, 무슨 바다를 뒤로 해놨어? 바다가 태평양이야? 호화에서 지금 여행 가요. 여행하는 중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아, 하와이로 여행 간다고? 네. 아, 신부님, 저 지금 믿으세요? 아니, 여행 가는데 그 화면이 뒤에 지금 막 저기 뭐야? 그게 뭐야? 크로마키아가 왔다 갔다 바람 해. 불고. 어? 헬렌. 헬렌, 들리지? 달력 난리도 아니야. 지금 여기 뭐 한국에서 헬렌 달력 받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어쩜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렸어? 노서, 마리아. 아니, 이제 뭐 저기 뭐, 저 회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회의한다며. 이게 회의야?
다 백그라운드를 다 이쁘게 하셨네. 그러니까 저기 엘리야. 네. 달력을 2천 개를 보내줄 거야. 오늘 제가 1,200 건 보내줄게요. 아, 1,200 건? 예, 200 건인데 2,000 건 보내주시나요? 어, 2,000 건 보내줄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이 너무 좋더라고. 그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 다른 달력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2,000 건 보내줄 테니까 일단 우리 잠봉 아메리카 단원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잠봉 아메리카 단원들한테 세 권이든 네 권이든 나눠줄 수 있으면은 나눠주고 또 뭐 신입 회원들 아 정말 신입 회원들 연락 좀 왔어 이메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회원 번호 부여하고 있어요. 잔? 예. 잔, 잔 네. 연락 좀 왔어? 예, 계속 이제 한 두 달 반 됐는데요. 응. 벌써 한 거의 뭐 이사님들 합쳐가지고 한 100명 정도 회원이 있어요, 지금. 새로 시작한 회원이? 캠페인에. 어우, 많이 들어왔네. 예, 그리고 계속 회원 신청서하고 뭐 후원금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적의 잠봉 아메리카야. 기적의 잠봉 아메리카. 나는 이제 뭐 맨날 그 가슴이 뜨겁지만은 잠봉 아메리카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뜨거워. 어쩜 그렇게 어영보영 해갖고 그렇게 단단한 벌써 한 4년 됐나 5년 됐나 이제? 5년 됐어요. 그렇지. 아. 4년 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잠비아 가려고 지금 이 봉사복까지 입고 나왔는데. 아니, 저 화이자에서 백신 나오면은 난 내년에는 가려고. 내후년에. 예. 내후년에는 가고 신학교 지금 김종용 신부가 지금 설기를 좀 하고 있거든. 그 주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신학교 성당을 짓고 나면은 잠봉 아메리카 우리 단원들하고 같이 가려고. 아마 그 네, 백신 가야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은 한 2년 이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년은 네, 신부님 가시면 저희들도 무조건 갈 거예요. 아 이거 저기 막 이것만 잘 써도 이것만 잘 써도 저기 뭐야 안 걸려. 근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막 그 저기 막 트럼프 지지할 때 보니까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하던데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 뭐지 저 트럼프가 그 선거 끝나면은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트럼프 둘째 아들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선거 끝나봐라 니네들 배로 오를 거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7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딱 하루 확진이 배로 늘었잖아. 이게 대한민국 방역이 내가 봐도 기가 막혀. 지금 이렇게 잡아내는 걸 보면은 안면 인식을 우린 다 하잖아. 안면 인식을 한번 전라도에서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어. 여탕에 빨개 벗고 들어갔다 나간 거 아니야. 빨개 벗고 들어갔다 나갔는데 그 60명을 다 찾아냈어. 그 60명을 다 찾아냈어. 그래갖고 저 검사 전부 다 해갖고 저기 뭐야 그때 한 명 그 사람 외에는 저 양성이 없고 다 음성이야. 나는 그 빨개 벗고 목욕해도 다 찾아내는 세상이니 이게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잘 모르겠어. 안젤라도 들어왔네. 왜 난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안젤라 이제 완전히 이제 리타이어 완전히 했다고? 네. 잘했어. 구역대기를 했습니다. 구역대기. 아, 마틸다. 마틸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왜 걱정을 끼쳐고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내가. 왜요?
아니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 나한테까지 들리더라고. 아니. 그, 야, 그래서 내가 어우 큰일 났다 그랬는데. 괜찮나요? 건강해요? 응? 저렇게 멀쩡하게 또 멀쩡하게 저렇게 온. 아니 소문이 왜 그까지 나갔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직원들 방에서 저기 뭐야 벽에다 대고 얘기해도 내 귀에 다 들린다고. 다 들려. 근데 우리는 어디 갔어? 아, 헬렌은 그냥 카메라 빨리 기가 막히게 봤네, 헬렌. 원래 잘 봐봐요. 아, 원래 예쁘긴 한데, 어우, 카메라로 보니까 더 이쁘네. 패트리샤는 뭐 워낙 저분이. 안젤라 장인님. 어디다가 내 이름을. 하면이 잘 정신 안 알려주네. 앞으로 세워보세요. 엘리야, 다시 말해봐. 안젤라 장인님,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응. 그 화면 좀 어제 세워보라고요. 왜 내가 나만 잘 보여? 아니, 난 다 잘 보이는데, 지금? 네, 이거 봐. 어디다 이름을 보는 거야. 지금 다 보여, 나는. 네. 또 갔다. 또 지금 안 보이네요. 내가 안 보인다고? 됐어요. 어, 왔다 갔다 해요. 어, 지금 옆에서 직원이 해주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네, 직원이 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 이름 어디 잡노란? 이 없어졌네 어디로? 지금 안젤라하고 마틸다는 목소리만 들려. 네. 예, 맞아요. 어, 그렇지? 예, 사진이 금방 갔어요. 지금 다 휴대폰으로 하는 거야? 컴퓨터로 아니, 하는 사람 없어? 저희는 컴퓨터로. 아이패드. 아, 컴퓨터. 아이패드. 컴퓨터. 휴대폰. 애기 소리가 나는데? 네, 시민이 잘 못 건드려서 그래요. 시민이 됐다. 이제 나오지 나왔나요? 다리아는 학교 나가는 거야? 네, 집에서 가르쳐요. 아, 집에서? 좋으네. 하여튼, 우리. 부모님, 저는 세탁소 그만뒀어요. 알아. 세탁소 그만두고 저기 막 딸하고 여행 다니는 거 알아. 아이고, 세상에 비밀도 없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전한대요? 어?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시민이 맨날 얼굴 나왔나요? 한국에 가 있으면서 오늘 참 상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 아니, 벨라데타 벨라데타 한국에 와 있어. 네, 그래서 좀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고 마테오 선생님하고 동무실 사장님이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다 들어왔네 뭐. 아, 네, 완전히 식구 같아. 식구들 같아. 식구들. 식구죠. 식구야 식구. 네. 벨라데타는 한국에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제 이리 와. 어머, 네, 이리 와. 아닙니다. 이리 와. 얼굴 나오는 거 싫은데. 아이, 그래도 인사해야지. 의자를 앉아봐. 앉아봐. 나 잘 못 보고. 아, 왜 몰라? 센셔야 왜 몰라? 안녕하세요. 헬렌, 로서, 로세, 다리아, 마틸다. 안녕하세요. 안젤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다리아, 잔 섹시. 아, 좋으시네. 여기 괜찮대, 여긴 다 괜찮대. 다행이시네. 얼굴 나왔나봐. 얼굴 좋으시네. 마틸다? 살이 포동포동 쪘어. 반갑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쪘대. 아, 저기. 아, 애나! 애나! 애나가 얼마 얼굴이 나오네? 애나야. 아니, 그럼 안 되는데. 아니, 엄마 얼굴이 나와, 애나가. 학교 요즘 가니 안 가니, 너? 왜 여기 안 돼? 퇴장. 온라인으로. 하지 말아요. 또 해다가 잊어버려. 아, 아유, 강아지 예쁘다. 이거 옆으로 하면 사진 더 커지는데. 이거 옆으로. 안 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그래도. 아니, 신부님 궁금할 게 없지요. 아.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데 어떻게 궁금해요. 그렇지, 그렇지. 저기. 아니 실시간이고 뭐 줌이고 다 그런 거 나타나진 않지만 다 듣잖아요. 하루가 너무너무 바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성경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보내니까 다 못 봐. 그럼! 저기 그 헬렌 그 우리 헬렌 그 저기 그 생태맘 그 네. 겉봉지 있잖아. 네. 그거를 코팅해갖고 집에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대. 아, 너무 예쁘다고. 그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 질을 헬렌이 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100단계 올려준 것 같아. 그래갖고 지난 10월 26일날 100억을 달성을 했어. 그 우리 저 큰형하고 내가 지금 뭐 가끔 운동하는데 그 신일 선풍기라고 있어. 그 회장님하고 가끔 운동을 하는데 아니 3만원짜리 팔아갖고 어떻게 100억을 만드느냐고. 보통 20만원 30만원짜리 팔아서 100억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3만원짜리를 가지고 100억을 만드는 거는 일반 기업에 1000억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저 우리 헬렌이 하여튼 저 헬렌만 생각하면 내가 웃음이 나와요. 보배예요, 보배, 보배.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좀 뭐 좀 무슨 저작권 뭐 이런 것도 요구할 만한데 달력도 만들어 보내라 그러니까 또 그런 12장 만들어 보내요. 국장님들로 와봐 인사 좀 해. 국장님도 인사해. 우리 지금 저기 지금 잠봉 아메리카 지금 이사회 회의 하고 있는 중이야.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좀 앉아봐. 앉아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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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하나도 안 보여갖고 이렇게 뭐야 그 메시지를 2만원 걸로 해서 봐. 달력 본다고 해요. 저도요. 저도 달력. 그래요. 여기 노섭, 네. 패트리샤, 네. 엘리아, 네. 요셉, 네. 토마스, 헬렌, 다리아, 네, 마틸다, 안젤라. 그런데 네. 두 분 떨어져 계셔. 아, 한 집인데 휴대폰으로 하는데? 아. 한 방인데 휴대폰으로 하는 거래. 여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네. 거고. 네. 아유, 강아지가 이. 네. 강아지가 이뻐. 다리아 남편 어디 갔어? 다리아 남편 자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 지금. 네. 신부님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신부님 얼굴이 안 뵈는데. 어 왜? 좀 봐봐.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 아 내 네, 얼굴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목소리는 그래도 들리죠? 예 네, 그럼요. 아 그럼 됐어요. 배틀이야 오랜만이다. 예, 뭐 3일 전에 전화해놓고 뭐 죄송하셨네요. 아 나는 저기 뭐야 요셉 집에 가서 와인 먹고 싶어서 아 정말 죽겠어 아주 그 맛있는 와인 먹어야 되는데 다오 다오든 무슨 그 집에 있는 와인은 다 맛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 내가 아주 재미난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아, 이제 아, 원주교구에 배은하 신부님이라고 67이야. 아, 그리고 김형진 신부님이라고 그분도 67이야. 근데 백성호 신부님이라고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 비서 10년 한 신부님, 서울교구 신부님이야.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넷이서 한 달에 한 번 와인 파티를 해. 백성호 신부님 덕분에. 그래서 그걸로 좀 달래고 있어. 신부님 저 신부는 아는데. 어? 백신부님 알아? 예. 어, 그렇구나. 옛날에 비서실 장인데. 맞아, 맞아, 맞아. 아, 추기 형님 모시고? 우리 신유하고 친구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가 돼.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그, 남 험담하지 말고, 가능한 한 좋은 얘기하고 살아야지 괜히 험담하는 거 다 귀에 들어간다니까. 그 신부님 집안하고 시댁 집안하고 너무 친하세요. 아 그래? 신부님은 좀 걸로 신부님
아주 심하다. 좋으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와인에 대해서는 박사더라고, 박사. 백신부님. 그래갖고 와인 먹는 순서, 와인 마시는 거, 기념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 야, 내가 저기 와이너리 투어 갔을 때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엘리안네 집에서 못한 그거를 조금 이제 위로를 받지. 한 달에 딱 한 번 모이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이번 24일 날, 11월은 24일 날 모이기로 했어요. 그럼 와인 동호회예요? 응, 와인 동호회. 네. 네. 요셉이, 내가 요셉 집에 가 있으면 요셉이 신났을 텐데, 맨날. 대놓고 와인 먹고. 너 더 마세요? 충분히 많이 내요, 요셉이. 예? 토마스가 힘을 많이 낸다고요, 신문이 와인을. 아, 토마스가 내 대신 먹는구나? 예. 먹을 사람 있어야죠. 저한이 형도 같이 대신에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와인은 내가 보니까 성서에 와인 얘기, 포도주 얘기 나오는 게 내가 요즘 성경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서 읽으면서 아, 이 와인은 하느님이 내린 축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그 먹보여 술꾼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신부님, 저 이분이 컨테이너 그 얘기 조금 할게요. 컨테이너 얘기 해셔. 신부님 뭐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상천 박상천 형제가 나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답했고. 그리고 지금 탄자니아에 지금 컨테이너가 가 있어요. 탄자니아에. 탄자니아에 가 있는데 지금 잠비아가 부도 직전이라 이게 지금 잘 안 된대. 잠비아가 부도 직전이에요? 응. 아니 13일에 부도 저기 맞아, 그 나간 날이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김신부가 네. 연락이 왔는데 부도가 났대. 부도가 났는데 국민들은 모른대. 국민들은 모르는데 부도 난 거를. 국가가 부도 났어요? 어, 국가 부도 났어. 네. 중국에 30억 달러 못 갚아갖고. 네. 그러니까 중국, 아, 중국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중국에 비하면 미국은 훨씬 착한 거야. 아니, 구리를 그리 뽑아가면서도 무슨 빚을 그리겠지요. 그, 완전히 그 이번 기회에 잠비아 지하 자원을 다 갖고 갈 거래. 아이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나쁜 어떡하지. 이번에 삼성도 전 세계 딱 막아버리는 거 봐.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데. 삼성 전 세계 막았잖아.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를. 들려.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지. 왜냐면은 중국, 미국이 우리한테 데미지 주는 거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데미지 주는 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하나 주면 중국은 100개 줘. 진짜로.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미사일 그거 저기 그 골프장에 했을 때 우리나라 1년 동안 그래서 다 저기 철수하고 그랬잖아. 그 저기 뭐 쇼핑몰들 다 철수했거든 그때. 그러니까 야, 중국은 아 하여튼 나쁜 놈들이야. 나한테 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아니라 잠비아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은 나쁜 놈들이야. 그럼 신부님 하시는 일에는 영향이 없어요? 네, 저 하는 일은 영향 없어요. 저 하는 영향 없고, 내가 이제 잠비아에 가서 그 중국을 물리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 언제 가시라고요, 신부님? 왜냐면은, 잠비아 이제 신학교가, 지금은 22명 들어오지만, 내년에는 30명, 40명, 50명 정도 들어올 거거든, 매년? 매년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 신부들한테 내 성경 이 특강도 다 갖고 가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 그 신부들한테. 네. 그리고 뭐 미국에 대한 이해, 중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갖고 가서 요즘 다 뭐 번역이 되니까 내가 그냥 신학생들하고 살면서 다 저 강의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머리를 좀 크게 만들어서 아프리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이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베네딕토 신학교로 이름을 줬더라고. 잠비아 은돌라교고 베네딕토 신학교로 그렇게 등록을 했더라고. 잘하셨네요. 아유, 잘하긴 뭘 잘해. 아, 잘하셨죠. 잘하셨네요, 뭐. 네, 너무 잘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잠비아에 지금 많이 마음을 두고 그 신부들만 그 내가 요즘 답답해서 그래. 최양업 신부님이 최양업 신부님이 교수 신부님들한테 예. 편지를 22통을 보냈어요. 22통을 예. 보냈는데 라틴어로 보낸 건데 이게 번역을 한 거죠. 이제 내가 이걸 읽어줄 거예요. 그 최양업 신부님이 그 한문을 한글로 변화시켜갖고 우리나라의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줬어. 그래서 요즘 한글 학자들이 최양업 신부님의 그 천주 공경가 이런 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교수 최양업 신부님 교수님들이 최양업 신부님이 쓴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우리가 가르쳤지만 이렇게 라틴어 문장이 화려하고 문법도 완벽하고 그러니까 김대곤 신부님도 똑똑했지만 최양업 신부님도 엄청 똑똑했던 거지. 그 신부 둘이 한국교회 200년의 기초를 놨잖아. 그러니까 잠비아에 지금 그 신부들 이제 22명이 끝까지 이제 내가 학비를 끝까지 대줄 거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갈 신학생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스트레스 없지.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미국에서도 돈 하나를 보냈던데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한테 사제 양성하는 거 한 명씩 좀 맡아달라고 딱 했는데 22명 그게 딱 하루에 다 들어왔어. 1억 2천이. 안 떠. 딱 하루에 들어와, 하루에. 아, 그래 내가 뭐 맨날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 물 좀 떠다 줄래? 그래서 뭐 폰하고 간 사람들이 애석하세요, 미국에서. 여기서는 아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나는 소리야, 미국에서 나는 소리야. 자매님, 그 같은 방에 형님이랑 같은 방에 있어서 오디오 피드백 때문에 그러는 거, 에코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방에 있어서 하나로 하든지 한 분이 뮤트를 하셔야 돼요.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근데 안 돼요. 이렇게 지금 타블렛 큰 걸 가져왔는데 열리지를 않아. 아, 열리는데 지금 안젤라 얼굴 보이는데 안젤라도 놀아서 얼굴 좋으네. 지금 많이 뺐는데 살쪘나 보네요. 어? 아니 살은 좀 빠진 것 같으네. 네, 10파운드 뺐습니다. 어우 많이 뺐네. 어머, 매일 2시간씩 걸어요, 시민님. 아 맞아, 잘하는 거야. 나도 걸으니까 너무 걸산. 좋더라고. 누적걸산 진짜. 누적걸산. 근데 요즘 저 헬스해 갖고 알통 이거 알통 봐봐, 그냥 나오잖아 알통이. 누적걸. 응. 헬스를 해 갖고 알통이 그냥 나와. 어우 이게 그래서. 아주 행복한 몸에 알통이 나와봐야 뭐 얼마나 나오지. 내가 아, 그 자랑하셨잖아. 바지를 벗어서 이렇게 걸어놓잖아. 바지를 벗어서 걸어놓으면 엉덩이가 없으니까 민자야, 민자. 바지를 그런데 요즘은 딱 하면은 엉덩이가 나와. 바지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축하드려야 되겠네. 노를 공중에 쳐. 나는 저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걷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걷는다 그러잖아. 근데 내가 요즘 걸으면 실룩거리는 게 느껴져. 축하합니다. 얼굴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사람이 나는 한 40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뭐 요즘 건강 아 요즘 내가 그 이것도 나가면 또 나 치료해주는 원장님이 한 분 계셔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 명이야. 그래서 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내가 그 여기서 배롱까지 한 60km 되는데 내 다리로 60km 못 걷거든. 근데 이틀을 딱 걸었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걸 딱 보더니 감이 있나 봐. 그러니까 아침에 와갖고 침을 딱딱딱딱 꽂아주는데 30분 만에 못 피던 다리가 딱 펴지는 거야. 30분 만에. 그래갖고 4일 동안 다 걸었잖아, 배론. 그래서 아주 하느님이 또 웬만하면 좀 이렇게 좀 갈라 그랬더니 또 못 오게 그냥 때마서 쳐서 그냥 딱딱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아 참 하여튼 뭐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벌사이버 성당이 그 이게 나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다벌사이버 성당을 열면서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영을 같이 하더라고. 영이 모이니까 그 영들의 그 합창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요즘은 뭐 다벌사이버 성당에 이제 내가 실시간 이제 거기는 새벽이라 많이 못할 건데 그 다벌사이버 성당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어린 우리 집에 애들이 많이 돼. 뭐 스테파니아라고 니콜라오 뭐 니콜라 네. 지수 요세피나 뭐 이런 애들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특별히 안아서 축복을 해주시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하여튼 다벌사이버 성당이 아주 너무너무 요즘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 가을음악회 봤지? 아유 기가 막혔어. 네, 기가 막혔어. 이야 네. 진짜 정말 나도 뭐 공연 내노라는 공연 많이 다녔지만 네. 너무너무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야. 아름다웠어. 그리고 모닥불을 곧 가족끼리만 다 온 거니까 모닥불을 가족한테만 딱 하나씩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왔던 분들도 이게 그야말로 왔던 분들도 상상도 못하는 그 음악회를 오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완전히 거의 기절들 했지. 그리고 내가 사공의 노래 부를 때 부름이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아 내가 사공의 노래 좀 불러보려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안 도와준다고. 1절 딱 끝난 2절 딱 됐는데 달이 딱 뜨는 거야. 보름달이. 그러니까 나도 놀랬지만은 거기 음악회 온 한 70명이 너무너무 놀래더라고. 그래서 이 하느님 협찬이라고 내가 그 노래 부르는 분은 누구예요? 어? 그 가수라는 분은 어떤 아 걔는 독일에서 걔도 또 이제 사연이 많은 애인데 독일에서 이제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지금 성악을 전공한 한 아이인데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 없이 보통 고등학교 2,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악가들한테 레슨을 계속 받거든. 계속 받아갖고 그 성악가가 있는 대학을 가든지 어쨌든 그런 연줄로 해갖고 다 성악가 들어가거든.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레슨 받은 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부른 노래로 한국종합예술대학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원주 아이인데 원주 지역의 음악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얘를 유학을 보낸 거야. 세상에.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 얘 지금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오면은 얘 또 만만치 않은 애가 될 것 같아. 예. 아주 소리도 좋고, 아주 그 하여튼 그래서 아주 내가 이제 얘는 키우겠다 나의 마음을 먹은 애 중에 하나지 또. 바빠. 일이 많아서 바빠 아주. 제2의 김호중이네요. 거의 뭐 그 정도 걔보다도 김호중도 노래를 잘하지만은 얘는 그 소리가 이렇게 통으로 나와 얘도. 몸통으로 나오는 소리라 하여튼 이제 우리 이제 데뷔를 시켜 놨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또 얘도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지. 이제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또 연결점이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지. 하여튼 노래 잘하더라고. 나는 사람이 부른 거고, 아 내가 개디에 불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내가 걔 앞에 부르게 해달라 그랬지. 신부님도 잘하셨어요. 그렇지, 나이 50 먹어갖고 뭐 그 정도 했으면, 그리고 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어, 그런데도 그렇게 했으면 잘한 거지 뭐. 근데 옛날에는 아니, 나는 음이 신, 자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음이, 음하고 박자가 좀 자신감이 생겨갖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좀 뭔가 나도 좀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요즘은 성경 특강 준비하느냐고 노력할 시간이 없어. 성경 특강이 이게 내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걸 느껴. 성경 특강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성경을 새로 다시 많이 읽을 때 막힘이 이제 없는 거지. 지금 이제 1장 했는데도 벌써 막힘 없다 그러니 뭐 2장, 3장 하면은 이 성경이 신비한 책이야. 신비해. 그래서 요즘 성경 특강 강의 준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엘리한테 답장 못해서 미안한데 성경 특강 강의 이제 끝내고 다음 강의 이제 이렇게 스케마를 잡고 이제 코덱스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딱 하기 시작하면은 센시아가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얘기도 안 들어.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신경질 부려. 나 지금 이 강의 머릿속에 딱 강의 밖에 안 들어있는데 자꾸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막 신경질 부리면 삐진대. 근데 신부님의 성경 강의는요, 종래 들어보았던 다른 분들의 강의, 성경 강의학은 달라요. 모든 것이 역사와 모두가 정말 알아듣기 쉽게 요즘의 역사와도 다 연결시켜서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또 새로운 성경 강의예요. 아우,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네. 하여튼 그래요, 신부님. 굉장히 그래요. 가깝게 느껴지는 강의예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나중에 좀 더 많이 할 텐데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지역이 사실은 그 바벨탑의 개념을 가진 지역이 우르야, 우르. 그 우르라는 지역이 사실은 지구라트라고 그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아브라함 때 지어졌었어요. 아브라함 때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수메르 신화가 쭉 뭐 아카드 뭐 구바빌로니아 함부라비 법전 이럴 때 그 정점에 아브라함은 이건 아니다. 태풍신, 번개신 이런 건 아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신들 속에서 3600신이 있었대, 수메르에. 그 신들 속에서 이런 신은 아닌 것 같다 했을 때 하느님이 딱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 불러갖고 가나안 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긴 뭐가 젖과 꿀이 흘러. 거기에 가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척박해. 오로지 하느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가나안으로 부르신 거지. 그런 게 막 내가 막 느껴질 때 내가 막 가슴이 엄청 뜨거워요. 여기 이쁜 아가씨 얼굴 하나 보여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앉아봐. 응. 정말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요한나라고 내 성경 특강 편집하는 친구야. 예. 아유, 오늘 도장도 오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신부님 말씀하시는 사인 해설. 그것도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실리콘? 네. 처음 봤지? 예, 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마 앞으로 그 다른 거는 내가 그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들을 많이 구경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잠봉 아메리카 회원들도 내 성경 강의 들으면은 인생 우주 뭐 이런 하느님의 섭리
이런 거 아마 더 많이 느낄 거고. 어떤 때는 무서워요, 신부님.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얘기해봐. 자꾸 연구에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까지 나오면 겁이 나서 무서웠어. 수제자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 수제자가.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많은 공부하고 있어요. 예, 들으시고 다시 성서를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책이 성서 책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어느 성서 시간에 투탕카멘. 카멘. 예. 기원전 1400년 전. 예. 예, 그 룩소에 그 묘지를 봤었어요. 예. 아, 예. 룩소. 아, 룩소로 가갖고. 예, 룩소에 그게 있었는데요. 다른 왕들 다 도굴 했는데 그 왕만 도굴이 안 됐다고. 그래서 옛날에 2006년에 LA에 전시했댔어요. 한번 와서. 맞아. 그래서 나는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그걸 봤는데. 예. 아, 진짜. 아우, 그 황금 그 이렇게 해갖고 그 관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진짜. 하여튼 우린 그때 못 봤어요. 왜냐하면 LA 전시를 하고 뉴욕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비어 있어갖고.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묘만 보고 왔어요. 묘만. 그 사진 찍다가 사진 뺏길 뻔했어요. 사진기. 요즘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있대. 2018년에 또 묘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 2018년에 이집트에서. 그게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와,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집트를 가갖고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게 짬뽕이 이스라엘에 가서 짬뽕이 된 거야. 그 중간에 있잖아. 중간에서 하고 짬뽕이 되는 걸, 짬뽕이 된 거를 이제 내가 하는 작업은, 아, 요건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고,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갖고 왔는데, 아시리아에서 갖고 온 게 있고, 신바빌로니아에서 갖고 온 게 있고, 구바빌로니아에서 갖고 온 게 있고, 수메르에서 갖고 온 게 있어요. 그게 성소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우상들이, 우상신이 한 30신이 나와요. 30신이. 그 30신의 역할에 대한 이제 내가 그 강의, 어느 성소 구절에 이 우상신에 나왔을 때 그 우상신의 역할에 대한 거를 이제 다다음 강의에 쭉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잠봉 회원들이야 뭐 워낙 뭐 스마트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지. 다시 보면서 얼마나 이 야훼 하느님 신앙을 지키려고, 또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의 개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끝도 없이 확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성서 안에 다 드러나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와갖고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그게 기가 막힌 거지. 그 성서 보면은 하여튼 뭐 너무 열심히 듣네. 지금 대화하고 회의해야 되는데. 아, 코로나 상태예요. 코로나 19 때문에 더 잘 던졌어요. 그렇지. 못 나가니까. 아, 코로나 아니었으면 막 온천으로 돌아다녔을 텐데. 집안에 있으니까. 저는 좋으니까. 신부님, 네. 저 성서 특강, 토요 특강, 네. 예, 또 성지순례, 예, 그런 걸 이렇게 예,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맞죠.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저희는 한 30명이 같이 듣고 있어요. 그룹이. 아, 그래? 30명이 네, 같이 듣고? 아니, 신학교 그 후원 공동카드로 내일 오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아, 예, 예. 내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헬레는 근데 완전히... 왜 이 LA에 저 최재대 신부님 그쪽에서 파는 청국장가를 모자라가지고
저기 마켓에서 산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낼 거예요. 최대지 신부님 네. 다음 주 18일 날 만날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아, 네. 뭐 12월 중순에나 저기 가질 수 있다, 팔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 마켓은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그 신부님 그럼 위에서 하시는 분들 거를 이제 팔아야 돼. LA는 그래야지. LA는. 네. 네. 그래서 LA 쪽은 우리가 그건 이제 전 미국을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거거든. 예. 근데 LA 쪽은 뭐 하여튼 예수성신 피정의 집도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부님, 네. 저기 LA로 오는 그 울타리몰 있죠. 거기서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어젠가 그저께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그 생태마을 청국장 광고했대요. 그거를 대신 많이 광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일반 여기 로컬 방송국에 나와서. 아, 네. 아 거기가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 여기 LA 이거 이 남가주 쪽에 세 개의 로컬 스토어를 갖고 있어요. 거기가 홈쇼핑식으로.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한테 한 달에 무조건 1,500개는 무조건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어쨌든 하여튼 한 달에. 근데 그게 기본이래. 한 달에 1,500개가. 그래서 세대지 신부님하고 그 울타리몰에 대한 거는 조금 클리어하게 좀 해주시면. 아 내가 이번에 최대지 신부님 저기 뭐 청국장 가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줄 거야. 그 내가 알기로는 150만 달러 한 15억 정도를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여튼 안 헤매게 해줄 거야. 네. 어느 정도 생태마을에서 대출을 해주든지 해갖고 무이자로 대출해줘갖고 천천히 돈 되는 대로 우리한테 갚고 은행 이자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 투 잠봉 아메리카 그 실시간 그 방송으로 그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있냐면요. 한국에 계신 분이 이메일로 투잠봉으로 해갖고 자기 잠봉 아메리카 가입하고 싶다고 오지를 않나. 또 여기 계신 분이 또 대살림 회원이 되고 싶다고 또 연락이 와요. 맞아. 근데 뉴욕에 계시는 자매님인데 대살림 회원에 가신 분이 많다 해서 그거는 한국에 사는 거라고 이렇게 엇갈려 크로스 해갖고 뭐 문의가 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투잠봉 그 자막 뜨면서 많은 저기 올 것 같아요. 연락들이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최대재 신부님 이제 울타리 몰하고 한남 체인은 빼고 최대재 신부님 그 판매 그 연락처를 올릴 거예요. 제가 이메일로 그거 쓰려고 그랬어요. 그쵸?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고 예성신마하고 추장복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될까? 그럴라고. 그렇지. 네, 그럴라고. 저는 미국에 또 주문이 2천 개 들어왔대 또. 하여튼 LA는 앞으로는 무조건 예수성신 피정의 집은 무조건 1순위로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녹화해서 다시 나가는데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왜 잠봉 아메리카를 정말 가슴이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러느냐 하면은 신부님 이거 오프 더 레코드예요? 레코드 될 거야. 그래 누구 비교하지 아니, 않고 아니 지금 현재는 오프 더 레코드예요. 이게 지금 실시간 아니에요? 아니야 실시간인데 이건 저기 유튜브로 안 나가.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안 나가. 지금 왜냐면 위에서 왜냐면 유튜브 나간다고 얘기했고 송출된다고 얘기했거든. 아, 이거 송출을 원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송출할 수 있어. 예.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만 하는 거야. 아. 유튜브로 지금 다른 사람 못 봐. 온전히 우리끼리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 보내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거. 우리끼리 하는 거 안내 보내도 되지. 안내 보내도 돼.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일단 우린 녹음을 해둘 거야. 녹음을 해뒀다가 잠봉 아메리카 이렇게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분들이 더 관심 있을 걸. 지금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 황신부하고
미국에 있는 교우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은 우리한테 인벌브 하고 싶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질 거야. 그래서 요 녹음은 지금 하고 있어요.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릴자. 다른 얘기 관두고 하여튼 내가 잠봉 아메리카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학교 50만 달러 모으라고 딱 모으고 또 회원 딱 해갖고 또 10만 달러 1년에 어느 정도 할 수, 이게 보통 이게 하여튼 고마운 게 뭐냐면 다 어리버리한 게 고마워. 자기네들이 맞아. 지금 위대한 맞지. 일을 하고 있는 걸 몰라서 너무 좋아. 그걸 알면 막 어깨에다 힘주고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할 텐데 그걸 어쩌다 뭔가 하나씩 빠져 있어 갖고 너무 좋아. 오래 먹고 가려면 가고 그러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오래 먹고 잠비아 가자라고 가고 저 잠비아 옷 입고 지금 저 들어와 있는 거 봐. 그래서 얼마나 좋은 주머니 머리머리 하니까 그만한 돈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똑똑하다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랬으면은 벌써 깨졌을 거야. 그런데 지도신 분은 한국에 있는데도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우리 벨라데타에서 요셉으로 건너가는 것도 내가 보기엔 너무 아름답게 건너갔어. 그것도 너무너무 그럼요. 아름답게 건너가갖고 정말 감사하지. 네, 감사하지. 진짜 고마워. 아, 토마, 이 다음에 이렇게 저기 와인 한 잔씩 놓고 마셔가면서 얘기할까? 그럼 좋겠네. 아유, 찬성입니다. 네. 그러게. 그럼 베네디타가 그리스도 누구야? 베트리아가 제일 환영할 거야. 패트리샤, 그렇지. 패트리샤도 와인 좋아하지. 신부님. 저 그리고 저 막 박상천 선생님이. 예. 네. 저기 뭐야 그 뭐야 컨테이너 도착할 때쯤 원래는 저기 뭐야 잠비아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안 돼.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면 나는 그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그 박상천 선생님이 가슴이 뜨거운데. 마음이 좀 바뀔까봐. 아, 제가 계속 걱정을 할 거지만 가끔 신부님도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네, 내가 편지도 한번 보낼게. 마음 뜨거운 거 한 1, 2년 그대로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잠비아 다닌 지 7년 되거든요. 7년 되는데 어제도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나. 난 진짜 잠비아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그때니 저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다 말리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잠비아를 가느냐고. 아, 거기 가서도 저 매일 사인 저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김종용 신부님하고도 이 저기 뭐야 이 줌으로 대화 나누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럼 그 신부님은 3년 더 계시지 않아요? 10년 되신다고. 아,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주교님들이 그 잠비아가 중요한 걸 아셔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그쪽으로 신부도 파견할 것 같은데 하나 더 신부도 하나 더 파견할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협력 사제들을 좀 자꾸 좀 보내고 이제 여기 저기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는 신부들이 이제 3년 4년 정도 남 박사 과정이 둘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대학도 이제 짓기 시작하려고. 내가 못 가더라도 그 파견하는 신부가 아마 건축 전공한 신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신부가 가서 이제 짓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날 거야. 아마 성전도 그 신부가 짓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신학교 성전도.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고 있어요. 잘 이렇게. 예. 그래서 나한테 신부를 지금 그러면은 교구청에서 여섯인가 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욕 엄청 먹어. 황신부가 주교냐, 황신부 밑으로 왜 이렇게 신부들 많이 주냐 막 그래갖고 예, 욕을 엄청 시기 질투를 엄청 당하고 있지. 근데 뭐 그건 뭐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지 뭐. 예, 별로 뭐 신경 안 써. 거의 코로나는 어때요?
우리 아 잠비야? 우리나라 잠비야. 잠비아요. 잠비아는 코로나가 걸렸는데 모르지. 뭐야 그저 말라리아인지 그런 거. 말라리아인데 왜 이렇게 열이 나고 그러지 그러고 죽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검단 키트라고 그러잖아. 검진 키트. 네. 내가 그거 때문에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안에 넘버 좀 투한테까지 부탁하고 네. 국회의사당에서도 국회 부의장한테도 부탁하고 이제 외교부 차관하고도 통화하고 그래갖고 20만 키트가 갔어. 근데 그 20만 개 가도 그뭐 잠비아 사람이 1,500만인데 그게 돼. 그리고 그 활용을 얼마나 잘할까? 나는 걱정이야. 근데 이게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들이 아,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내가 박정희 대통령 막 욕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는 했었어도 그 얼마나 그 부패가 많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거는 그거는 나는 박정희 대통령 칭찬하는 거딱 하나 있어. 산림 녹화. 산림 녹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야. 참, 하여튼 대한민국은 맞아. 이번에 우리가 K 방역을 잘해갖고 경제 규모가 원래는 11위, 12위로 밀려났는데 올해 9위로 들어갔어. 9위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 글로벌 10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 포함해 갖고 다시 G 이뭐뭐뭐 G7? G7이 아니고 G12인가 그걸 만들라고 그렇게 했던 게 한국이 그렇게 강력하니까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되고 못된 거지. 이제 바이든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 바이든은 일단은 김대중 대통령 자기가 존경하는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 1순위가 김대중 대통령이야, 바이든은. 그래서 바이든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바이든이 편지를 보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통령 된거 축하한다고. 그때 저기 막 상원 의장이었은가 그랬을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원하신다면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자필로 써서 보내요. 그래서 조 바이든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떨지는 이제 좀 봐야 돼. 그, 이 수면 안에 있는 스토리는 그래요. 수면 아래에 있는 스토리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굉장히 아주 친숙했어요. 선생님, 어쨌거나 좀,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메일 답변 안 해주신 것 중에 왜 신학교 그 후원자 있잖아요. 그 1대1로 하는 거 22명 다 채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면 더 이상 그 후원자, 더 1대1의 후원자 더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년 이제 저기 뭐야 신입생들 들어오면 또 이제 띄울 그러면 거야. 또요, 그때 그러면 가서. 아예 미국 분량으로 뭐한 10분의 1 정도는 빼놓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많이 와. 자기 사제 양성 하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제 주변에 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잠봉 아메리카로 해서 만약에 3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27명까지만 받으면 되지. 그세 명은 미국으로 쿼터 할당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굉장히 행복한 일 중에 하나죠. 굉장히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 게 내가 사제 하나를 양성한다라는 게 그리고 또뭐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1년 등록금 600만 원이니까 뭐한 5,000불. 5천불 정도면은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저막 우리 토마스 뭐 아르바이트 해갖고 나 저기 뭐야 잠비아 도우라고 그렇게 하듯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은돌라 그 대주교 알릭 반달 대주교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걸 잠비아 신학교로 하지 말자. 국제 아프리카 국제 신학교로 하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신학이 나와야 된다.
남아메리카 해방 신학이 나오듯이 아프리카 신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수진이 확보가 되면은 나라를 확대를 할 거예요. 탄자니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거기 가톨릭이 많거든. 그래서 그 근처에 가난한 나라의 성소자들을 일을 모아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 전체를 정말로 복음화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야말로 세미나리움이라고, 세미나리움이 무슨 뜻이냐, 모판이야, 모판. 모판을 세미나리움이라고 그러거든. 모판이 또 토마스가 모판이 뭔지 모르지? 몰라요. 그, 벼, 쌀, 라이스, 쌀. 그거, 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이제 씨. 네, 시드 넣어갖고 이렇게 씨 해갖고 키우는 거야. 그걸 신학교를 세미나리움이라고 그래. 모판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많은 이제 국가에서 또 이제 알릭 반달 주교가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 그 동창들이 뭐 수도 원장 뭐 신학교 교수들이 많대. 그래서 그 교수들이 자기 과목은 자기 휴가를 내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수진은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기로 했고, 우리 박현민 신부도 가서 심리학 강의를 하기로 했어. 박현민 신부도. 나도 이제 그 성경 특강 이 자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한테 가서 나도 강의를 하려고 열심히 좀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뒤에 그 편집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편집이. 네. 이제 아까 우리 이예예예 네, 예, 예, 예. 요한나라고 봤을 거야. 기가 막혀. 예. 아프리카 잠비아 갔었거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여기 한 일곱 여덟 명이 되는데 걔네들이 다 붙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예. 애들이 젊은 애들이 엄청 열심히 해. 깜짝 놀랐어. 우리 생태마을 애들이. 그러니까 평화방송 PD가 와갖고 이제 그 편집 강의를 하려고 몇몇 단어를 물어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모르더래. 그러면서 그 촬영 감독이 한 말이 있어. 이런 걸 모르면서도 이렇게 편집을 해내는 게 자기는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럼 거기는 평화방송은 PD가 20명이나 되잖아. 근데 우리가 구독자가 항상 평화방송보다 많아요. 그러면서 그 PD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평화방송보다 여기 신부님 채널이 더 파워 블로거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평화방송 접수하세요 신부님. 아니 평화방송도 이미 접수한 상태지. 왜냐하면은 평화방송 다시 보기가 그 저 유튜브 올리거든요. 네. 200만 회 넘는 건 다 내강이야. 그래서 평화방송 PD들이 그러더라고. 신부님이 평화방송의 90%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화방송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송국 하나 갖고 있고 내 개인 방송국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이 내년에 신약성서 강의 좀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제 구약성서 가면서 신약성서 같이 가면은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잠은 언제 주무시나. 잠. 이게 머리는 계속 돌아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돌아가. 머리가 계속 돌아가서 이 복음하고 이 말씀하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렇게 막 계속 머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고 싶은데 계속 돌아가 이렇게. 네. 그래서 뭐 하느님이 주신 탤런트니까. 그리고 사실은 내 탤런트 안에 여기 있는 로서 우리 특별히 헬렌, 엘리안 뭐 말할 것 없고 패트리샤, 마틸다, 안젤라, 존, 요 뭐야 다리아 다 내 이 탤런트 안에 내 안에 들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본인들이 잘 몰라서 난 너무 좋아. 하여튼 너무. 신부님. 아, 그 지금 아 장학금 때문에 여러 사람을 전화를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네. 옛날에 자기들이 어렸을 때 신부님이 그랬대요. 잠비아를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남을 도우려면은 어떤 탤런트를 하나를 기르라고 기술을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한 사람이 지금 그
변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데 신부님이 어느 날인가 그 간호 학교에 보내주면 자기들은 10년 정도 나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 두 사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내년 정도부터 아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제는 하드웨어를 이제 심어놨으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소프트웨어가 갈 때가 돼서 그런 사람도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할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 왜냐면은 은퇴는 했는데 안 죽고 시간은 남고. 여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네. 다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래. 그래도 또 나이가 70이 되니까 걱정되죠. 70이 무슨 70이야. 내 옆에서 나 70인데 내일 모레 죽는다 그래 하고 지금 90까지 안 죽는 사람들 수두룩해. 20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자, 엘리야, 이렇게 줌 한 달에 한 번에, 두 달에 한 번에, 세 달, 아, 상반기 하반기 하자 그랬지. 몇 개 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쿼럴리 하시는 거 어떠세요? 쿼럴리 3개월에 한 번씩. 아, 쿼럴리. 아, 좋아. 신부님 바쁘시니. 아, 바쁜 건 아니야. 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저희는. 일단 12월 달에는 성탄절에 한 번 줌 할 거야. 그때는 아, 다시 한번 이거 하실래요? 네, 그때는 요거 한번 뿌려볼게. 네, 유튜브에. 그리고 미국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면은 성탄 전에 이렇게 토요일 날. 그러면 요시고. 지금 공지사항 같은 거 조금 간략하게 좀 얘기해도 돼요? 아, 해봐요. 토마스가 한번 저기 그 텍스 리턴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지. 토마스. 저요? 뭐 텍스 리턴 같은 거는 이미 2019년도 거는 요번에 노요셉 형제님이 해주셨고 제가 지금 노요셉 형제님한테서 그 회계를 이제 트랜지션 받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까지 이제 어카운팅을 해놓고 했는데 이제 그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저희가 이번 7월 달에 그 60만 불이 들어갔잖아요. 아프리카에, 잠비아를,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신경 써서 어떻게 돈을 쓰는 건지 그걸 신경을 써서 저희가 미국에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돈이 뱅크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monthly statement 같은 거를 제가 그 잠비아 김신부님한테서 받아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확실하게 미국 IRS한테다가 보여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심각한 것도 아니고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게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 가면서 돈이 나갔으니까 2020년도부터 이 인포메이션을 같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토마스 이렇게 일단 시작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신부님한테서 그 김신부님 이메일 주소랑 이제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그 신부님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그 토마스 내 얘기 들리지? 네. 일단은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하고 알립 반달 주교님하고 신학교 짓는 그 계약,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컨트랙? 어?
컨트랙? MOU 그 저 협약서를 우리가 토마스한테 보내줄게. 예, 그 다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은돌랍 교구 주교님이 우리 주교님한테 아 신부 파견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도 내가 주교님들한테 부탁해 갖고 토마스한테 보내줄게. 예, 그게 예. 가장 기본적인 서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 지금 교회 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지금 돕고 협약서 주교들의 협약서가 있고 또 주교들의 사제 파견 요청서가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사진 첨부하는 건 훨씬 더 쉽지.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 잠복 아메리카가 아프리카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상 보면 한국에서 신부님을 통해서 이게 다 공사되고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고 입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있는 생태마을을 같이 관리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 귀찮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해해 주시고 아 그럼 김신부님께 그 전해 주세요. 그래 그 제가 김신부가 그런 거 잘하더라고 또. 예, 그리고 이제 뭐 노영수 형제님한테도 제가 뭐 상의할 것도 그러니까 노영수 형제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옷 입고 있잖아 도와주려고. 진짜. I'm ready. 감사합니다. 입을 생각을 하셨지. 우리 다 다음에 다 입읍시다. 전. 전주 그러면 간단하게 회계 보고 좀 하지. 네. 전. 네. 아, 우린 잠변 놓고 왔는데 어디 있냐. 전 회계 보면 회계 보고. 회계 보고. 전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회계보고 좀 해줄래? 그리고 정말 그 고유번호 지금 몇 번까지 나갔는지 회원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줄래? 아 오늘 제가 오늘 마지막 한 게 그러니까 한 200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새로운 회원들을 그런데 지금 269까지 올랐어요. 오늘 그 외에 이제 이사님들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룹 단체로 또 원 플러스 원도 있고 그래서 한 거의 100명 정도가 돼요. 그 아직 수표들하고 전에 이제 디파짓 하신 거 하고 그러면은 그 금액이 한 3만 2천 불 정도 돼요. 지금 여태까지 관리를 그 레코딩을 해놓은 게 많이 모았네 또. 한 두 달 반 됐죠. 우리가 한 9월 초부터 야, 했거든요. 두 달 반에 또. 아이고 참. 너무너무 하여튼 하느님 나라 건설하는 역군들이야. 너무너무. 예, 어떤 분이 한 분이. 전 계속해 봐. 전. 아 예, 어떤 분이 그 만부를. 그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있으세요. 아, 예. 그래서 아마 많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300명이 들어올 수 있거든 한 번에 여기 안에 300명이 들어올 수 있어 이 줌 안에. 아, 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성탄 때 좀 열어봐봐 저거. 성탄 12월 19일 날 12월 19일 날 요 시간대에 300명이 다 편지를 보내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잔도 회계보고를 그때는 이제 잔 얼굴만 또 띄우고 내 얼굴만 띄울 거야. 300명이 아주 모자이크처럼 들어오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할 테니까 그 엘리야 소식지 네. 언제 보내? 아 달력이 가잖아. 달력은 여기 미리 보내도 우리가 체크하고 보내려고 그러나? 달력은 24일 날
아니요, 요번에 11월 24일날 20아예 지금 들었어요. 24일날 돌려 할 때 그 달력을 보내면서 그 12월 19일날 1시에 미팅 전부 다 줌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하면은 훨씬 더 결속력이 생기겠지. 그 저기 소식 알려줄 수 있는 거는요 이메일하고 문자가 있어서 보내기는 굉장히 알리는 건 굉장히 이지하게 돼 있어.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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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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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2월 19일 날 그러면은 1시에 오후 1시에 하는 걸로. 네. 아 그렇게 합시다. 아 헬렌. 지금 달력이 나왔어요? 그럼 갖고 와봐 달력. 보여줄게 되지. 지금. 아니 달력이 나왔지. 엄청 예쁘게 나왔어. 왜냐면 신부님 저하고 다리아 언니하고 사실은 이게 이사님들께 지금 다 나가진 않았는데 반응 보려고 그 그림을 여기 웹사이트에서 파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지라는 데도 있고 있죠. 아시죠 신부님 이렇게 좀 웹사이트 그런 거 파는 데만 있는데 그래. 그런 거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언니랑 저랑 그걸 갖다가 이제는 한번 엔젤라 자매님한테만 말씀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그거를 팔아 사실은 그걸 팔아봤어요 요번에 그 그림만. 근데 달력 제가 딴 데도 봤더니 제가 그린 그림의 그 퀄리티만큼 색깔은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좀 들어서. 사순식이 어쩜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렸어? 좀 더 가까이 갈까?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님 여기 그림에 지금 3월달 뭐 이런 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송피리포 그런 거. 근데 저희는 요 그림만 해가지고 오리지널 가지고 지금 조금 해봤어요. 우리 저기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다볼 사이버 성당 그 우리 교우들이 네. 이거 엄청나게 네. 팔으라고 자기네들 네. 내가 보여줬거든. 엄청나게 팔으라고. 제가 팔아도 돼요 신부님? 팔아도 되지. 아니 신부님은 신부님께서는 못 팔 제가 신부님 이거 팔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팔아도 돼요? 그럼 팔아도 되지. 돈만 되면 돈만 되면. 근데 일단은 나는 저 달력을 지금 몇 개를 찍었느냐면 3만 부를 찍었어. 예? 어떻게 많이 찍으셨어요? 숨도 크시지. 내가 원래 저기 뭐 출판사에 와서 다 저기 뭐 다 뒤로 넘어가. 3만 부를 찍었는데 일단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이 12,000명이야. 그 12,000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쌀 보내주라고 돈 보낸 사람이 우리가 지금 1,000명을 넘게 쌀을 보내줬거든. 돈 보내준 사람이 6,000명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달력 다 보내줘야 되지. 그러면 18,000부 아마 내가 그럼 20,000부가 나가야 돼. 그리고 미국으로 20,000부 보내잖아. 22,000부 그리고 이제 요 8,000부는 너무너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건 기획 상품으로 나갈 거야. 8,000부는. 그러니까 어떤 기획 상품으로 나가냐면은 뭐 한 8만 원. 8만 원의 생태마을 제품을 사면은 달력을 넣어서 보내 주는 거야. 그럼 어마어마하게들 주문할 거야. 그 달력 받고 싶어. 정보치는 머리는 그러면 달력이 모자랄지도 몰라. 그래서 3만 부를 찍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으로는 2천 부를 보내줄 거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달력 받고 싶어 하더라고. 우리 저 조그만 저 조그만 저 헬렌이 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여기서 저희가 우리 다리아 자매님하고 우리 헬렌이 여기서도 이제 특히 이제 안지나 자매님도 많이 성당에서 그 월드 마크를 하셔가지고 좀 팔았어요 신부님. 아직 많이는 큰 돈은 아닌데 소신해서 저희가 앞으로 뭐 다른 물건들도 팔고 그럴지 모르니까 담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 그래.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계속 살면서 따로 통장에 입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 알았어. 이건 그냥 귀여워요. 귀엽다고 보세요. 귀엽다고 보세요. 아니, 아니, 신부님, 근데 달력은 거기 막 6월달 뭐 이런 거 있어요. 밑에 서필리포 뭐 이런 거 써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는 거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진짜 엑셀.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달력 가지러 갔어. 근데 신부님 지금 웃으시는 그런. 아, 무슨 아니, 아, 얼마나 저 이뻐. 이쁘고 엉뚱해. 그니까, 둘이서 아따머리 굴리는 게 귀여워 죽겠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머리를 좀 굴려보는 거예요, 저희 또. 뭐, 아, 그래. 아니, 너무 그 2월 달 달력, 그 다음에 11월 달 달력. 너 너무 잘 그렸더라. 고요 한 번, 거래가 한 번. 보고 싶다, 그지? 빨리 받아서. 그래. 자, 엘리야, 또 뭐, 나, 아유, 촬영해야 되는데. 하나 더, 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청서 보낼 때, 이제 뭐, 인쇄하고, 요번에 땡큐카드 하느라고 인쇄하고 그런 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후원금에서는 일전도 저희가 안 쓰려고 그래요. 아. 그걸 안 썼어요. 여태까지 안 썼어요. 저희 이제 2월 받아놔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달력 보내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야 되고, 저희가 카드를 1년에 3번 보내려고 해요. 땡큐카드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 이스터 카드까지.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3번만 보내는 것만 해도 잠봉 회원들한테 인사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런 이사님들의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아니야, 그거 내가 보내줄게. 아, 신부님 그 도움 받으려고 저희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도 아. 이사들끼리 한번 해보려고. 이사들끼리? 허기야 뭐 네. 달력도 팔고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도 후원금 1원도 안 쓰거든. 근데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사들하고 해도 나도 저기 뭐야 나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어. 나도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많아요. 아, 그렇지, 맞아. 그 생태마음에 돈이 얼마나 있어, 지금? 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7만 불 넘어요. 7만 불? 이제, 그거를, 일단은, 그, 저, 토마스, 꿔줄 수 있어? 최대재 신부님한테? 꿔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돼? 꿔줄 수 있죠. 꿔줄 수, 그러니까 한 10만 불 만들어서, 이번에 좀 많이, 청국장으로 많이 보내거든? 그러니까 그 만들어서 아니, 좀 꿔갖고, 좀 은행 빚 좀 갚게 좀 해. 그 생태 마을은 비용 영리이기 때문에 커머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스 텍스도 생각하고 내야 돼요. 텍스도 있고 인컴 소득세도 있고 그거 걔네들 계산해 놓고 남은 돈을 계산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지금 토마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때 도니션인데도 꽂히는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 비즈니스한테 돈을 꽂을 수는 있어. 근데 한국에다 꽂고 그런 거는 조금 그건 좀 애매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거 미국에서 거기 예수성신 피정의 집으로 꽂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성심센터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꿀 때는 도네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라이딩 다큐먼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트 그 이제 프라미서리 노트를 반드시 쓰고 그래야 뭐 그런 되겠지. 그런 서류 말 꽂으면 안 되지. 확실하게 다 해. 서류 받아야지. 언제까지 환불하겠다고. 오케이. 왜냐면은 내가 듣기로는 160만 불인가 남아있다고 그래. 그런데 1년에 10만 불을 못 모으는 것 같아. 부모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선언해서 제가 이메일을 띄울게요. 아 그래. 전 예정심.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 팀을 내가 이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이뻐하는 게 아니라 엄청 사랑하지. 오케이.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신부님? 어?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게, 아,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좀 거기 가서
저기 뭐야 옐로스톤을 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계획이 그냥 아이 참 어려우네. 자 어쨌든 12월 19일 날 또 보고 엘리아는 나한테 편지하고 그러면 돼. 미국은 관타렌이 없어요. 참고하세요. 뭐가 없어? 쿼런틴이 없다고요. 미국은. 뭐 없어? 이제 자가격리가 미국이 없어. 아, 네. 아니 뭐 자가격리해도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나는 보름 동안이라도 엘리안네 집에서 살아라 그래도 살 것 같더라고. 신부님. 네. 개인 희망 사항. 또 뭐야? 마틸다만 말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슴이 심쿵하지? 아니요. 저기 카렌다 보냈어요 미국으로? 카렌다 24일 날 가. 내일 다음 주. 아. 다음 주 그러면요, 화, 다음 주 화요일. 신부님, 저 하나 원하는 게 있는데요. 신부님 책 중에 북극의 고문 어디로 가야 하나? 그거 신부님이 저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 보내주세요.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예. 에, 내가 하여튼 저기 뭐야 엘리야 이사진이 몇 명이지? 우리 15명이요. 15 세트를 보내줄게. 내 책 5권 세트를 15 세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최다. 그를 박스에다 실어서 보낼게. 그럼 엘리야가 그런 것도 책도 주시 그러니까 책은 저가 많이 이렇게 뽑아져 있어서 그 유럽 그 여행기 촌놈시고 유럽 여행기 네 그거는 좀 몇 개 있는데 나머지는 책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책 좀 보내주시고 요번에 그 CD 제가 왜 신입 회원들한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CD도 또 보내줄게. 아니 이사 보내주신다고 했죠. 보내줄게. 이사님들한테 한 세트씩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조금 넉넉하게 보내줄 테니까 그 회원들한테 새로 가입하는 네. 회원들이든 뭐 특별한 회원들한테 다 보내줘. 네. 많이 보내줄게. 이번 전국장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실래요? 100박스 보내. 오케이. 그러면 그 되살림 회원에 만드시 이렇게 기념품으로 만드신 책 있잖아요. 그거 저희 이사님들만 좀 보내주세요. 그거. 아, 그게 아직 안 나와갖고, LA도 두 달에 한 번씩 보낼 것 같거든? 그럼 내가 또 몇 개 보낼 게 있어.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 신부님 오시는 거 아니야? 탁 나오시는 거 아니야? 신부님. 아, 재밌다. 아유, 나 지금 저 성경 특강 강의 촬영해야 돼, 이제 올라가서. 예, 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답할게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로 보답이. 신부님, 이거 다리. 날짜 그거 글씨 안 써 있으면서 이렇게 팔아요. 더 멋있게 해놨네. 너무 예쁘죠? 잘 보이세요? 잘 보여. 아 이뻐. 그거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네. 내장에 50불. 4장에 50불? 네, 오더 할 거예요. 네. 4장 50불, 1장 15불. 네. 네. 너무 싼 거. 오더합니다. 그래. 네. 자, 12월 19일 날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